마음의 주인은 살아남아. 한 마리 마나. 시작도 했는데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원하던 시나리오 컨셉이 안 와가지고 그걸 하고 국내 촬영 한 두 번 더 했어요. 그 중국의 우리 공항복이 안 와가지고 아까 그 격자들이 수비업 들을 때 이제 공항복 차가 지나간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위에 촬영해서 지금은 다시 다 좀 내리고 지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미완성 작품을 사실 시작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완성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상원과 하원의 이제 최고 인권 상을 우리가 25개, 미국 하원 아울렛 인권 재단 상 25개, 그다음에 워싱턴 D.C. 동통의 그것도 뭐 감사패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 받았는가면. 이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100명 정도 출연했는데 실제 거의 90명은 다 탈북민들이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봤다는 배우는 실제 우리 주인공 이장 씨 하나 그리고 다시 명은 뭐 연기에 금방 기고난 친구들 우리 유지현 씨는 전에 연기를 못해봤던 분이 이번에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 가수와 연주한데 생각보다 연기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제 뉴베스도 이제 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영화에 나가면 북의 동원 부모 형제들이 위협을 느껴요. 내 부모 형제의 목숨도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대고 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 상을 좀 많이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좀 우리 영화가 좀 높이 뛰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겠지만 이번에 또 관람특급이 15세를 받았어요. 뭐 12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15세도 다행이라고 보고 우리가 100% 북한의 만행을 다 담았으면 아마 청소년 불량 뭐 이게 될 거예요. 아마 19금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화 보면은 북한의 만행은 30분을 못 담았어요. 그 앞에 예를 들면 뭐 시체 가득을 쌓아놓은 게 빨간 풍경을 쌓아놔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산 사람을 그렇게 영화에서 현장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큰 문제도 있고 너무 폭력적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시작할 때도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기가 좀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미국의 라이벌 구하기 영화는 더 잘 나지 않냐 그 노르만 상정할 때 기관 총탄에 맞아 발달이 차려서 나고 배리 막 쏟아서 나와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건 영화고 우리 건 진짜래요. 그래서 잘 나대. 아 그것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 쪽에서 가지고 됐고 이제 한국에 좀 더 좀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 18 국민들이 자유를 찾아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더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위태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이 좋은 영화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극찬을 받고 대한민국 상영관을 찾아서 널리 홍보되면서 천만들 벌어내면 우리 주인공 이자은님은 아마 상당한 런닝 개런티라고 해요. 네.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이자은님의 말씀을 네. 이자은님의 우리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원 333기 이자은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자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탈북인이 아니고 남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허영철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탈북민이셨고 지금 이 영상을 봐도 제가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북한의 이런 현실과 인권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자유도 없고 그런 꿈을 꿀 그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탄압을 받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 북한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이 영화라는 문화예술의 힘으로써 좀 전 세계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서 탈북을 해서 어렵게 탈북을 했는데 다시 북송을 되면은 되게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죽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보시고 북한에 대해서 다루는 남한의 영화들은 많았지만 직접 감독님 또 이렇게 배우 우리 언니 유지연 언니 그 모든 분들 직접 경험한 탈북민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동화되면서 너무 그 아픔을 느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처럼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제가 대표를 그 마음을 대표한다는 것에 굉장히 사명감을 느끼고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세계들에게 이 북한의 난행이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유튜브 연합의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남남북녀란 말이 있어요. 38선 남쪽으로는 남성들이 북한의 남성들보다 좀 우월하다.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북녀 북쪽은 여성들의 미모나 이런 게 우월하다 해서 저희는 북쪽 분인 줄 알았어요. 예. 북쪽 여성들이 보니까 네, 미모도 출중하시고 네, 네. 노래도 훨씬나 잘하는지. 이번에는 직접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자유의 품으로 오신 우리 배우 유지연님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연세한 14년 차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수 활동하다가 우리 호피디님을 알게 된 지는 10년? 네,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었어요. 언젠가는 이걸 꼭 내가 갚는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영화 찍으시는데 후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우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영화 찍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너무 지난 날을 잊고 살지 않았나. 여기서 너무 편하게 마음 편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됐던 시간에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이 북한의 만행, 예,
우리 아들 인권이었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걸 이 세계에 다 알릴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뭐 영화 배우는 모르겠지만 예,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예, 이번에 OST도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녹음할 때 너무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흐름의 느낌을 그 작곡가, 작가, 작사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허피디님 우리 김동연 감독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 영화 도토리 홍보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는 북한에 있을 적에 거기서 대학교 이름을 까먹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유명한 포항대야.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포항대. 그럼 김책공대인가 거기요? 네, 청진대는 포항대야. 포항대. 네, 그래서 엘리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몇 년째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애국자신데 작년에 보니까는 재작년에 노가다 현장에서 작은 책으로 생계를 위해서 예, 노가다 봉사라고 참 돈이 많지 않아서 지갑에 있는 5달러짜리 하나밖에 못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동현 정말 프로듀서가 달러 받는다고 좋아하셔서 제가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님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모이신 기자분들 모두 다 찍죠? 그래도 5년 동안 함께 강남은 아스팔트에서 함께 고생하신 분들인데 영화 도토리라고 하게 되면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자 하였을 때 그 저희 심정이 말하자면 저희가 강화문에서 혈서도 써보고 말하자면 단식도 해보고 그리고 청와대 단장도 뛰어넘어보고 정말 저희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은 부메랑이고 탄압이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도 문화의 힘이 제일 크다. 그래도 북한권 실상을 알리는 것은 영화만한 게 없다. 그래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화를 그 제작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저 자신을 두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감독님도 북송된 경험이 있고 저도 세 번씩 북송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재연을 해야 된다. 어찌 보면 악몽을 두 번 다시 현실에서 악몽을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 영화가 완성되기까지의 수많은 말하자면 탈북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토리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달에 최대한 이달에 6.25전의 영화를 개봉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단법인 유튜브 이 분 예, 유튜버님들 뭐 건국전쟁도 100만을 돌파했는데 한번 한몫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님이 바람이 반드시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네, 100만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 120여 개 회사가 되는데 유튜브 연합회 소속이 저희들도 뭐 물심양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고 후원할 것이니까 힘을 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우리 감독님과 출연진 네 분의 소개를 듣고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자분들이 궁금증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인데 연합회에서 그 임원들이 협의해서 세 가지 질문 사항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질문 외에 우리 참가하신 우리 유튜버님들이 질문 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제가 먼저 우리 허영철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토리라 하면은 산 속에서 나는 소위 다람쥐의 양식. 사람들은 먹지 않는데 사실은 도토리를 한국에서도 따서 그걸 묵으로 만들어서 먹는 우리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도토리 묵이. 그리고 우리 허영철 감독님이 제목을 영화 제목을 도토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도토리, 그 도토리 묵 음식의 의미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게. 네, 예. 도토리란 나무가 남북을 합해서 해발고 500m 이하는 다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도토리냐? 원래 우리 영화가 시대극을 이제 시라민 1세와 2세 3세 이야기를 원래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라민 이야기 먼저 펼쳐지고 일제시대에 그 8월 해방, 6.25전쟁, 오늘 북한, 오늘 남한 원래 수도전기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2600명이 탑차 부류 중에 600명이 강제 구성되는 통에 그러면 조금 바꿔가지고 먼저 탈북편을 촬영하고 나중에 실황편을 하자 해서 이제 방향 바꿨어요. 그럼 왜 도토리냐?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막바지에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제 봉출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조선인들이 이제 못해서 자연스럽게 난 도토리를 식량 때문에 그렇고 6.25전쟁 또 3년간 전쟁에 또 비난이들이 못했으니까 산에서 식게 얻은 게 도토리. 오늘날 북한도 이제 식량난이 되니까 고난의 음식에 식게 얻은 게 도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80년의 하늘 한번 그려보자. 그런 게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 넘어가면 불법 체류예요. 그럼 이게 개밥의 도토리 시즌 거예요. 중국 보호도 안 되고, 예, 뭐 남쪽에 와도 50년이, 뭐 이제 70~80년이 경제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쉽게 남한의 경제와 문화 사이에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정착 과정에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 그런 거에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도토리라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는 이게 생계를 위한 수단의 식량이지만 남쪽은 뭐예요?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그 도토리를 하나 놓고 남쪽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북한에는 생계 수단으로 그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도토리가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타이틀을 도토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찍는 데 이제 시대극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소품,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배경, 장소를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냥 현대극은 사람 한 군데 찍으면 괜찮아요. 소품하고 감옥 건설을 실상 찍는 데만 해도 거의 기억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제가 번 돈 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총알투서도 저 지금 혼자 감옥을 한동안 다 지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또 일단 노동값 쳤어. 근데 그것도 안 받고 다시 또 손목값 쳐있고 그러면서 이 세트가 좀 다 완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런데 이걸 이제 이제부터 물건 들어가고 괜찮은데 다 지금까지는 근데 배역 이제 출근 출연은 뭐 없어. 그러면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안 따니 먹여도 하루에 식사값이 100만 원 들어가요.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이상한 씨는 사실 출력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국당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냐 하다니 기꺼이 해주겠대요. 한 몇 년 전에 영화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치가 났댔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북한 분들은 내리니까 양보를 해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돈 받침을 하자. 근데 남한 배우 하기 쉽진 않거든요. 쟤도 지금 작품이 많이 걸려있어. 근데 흔쾌히 승인해줘가지고 1년 동안 바쁘지 못하고 우리가 참여했어요. 나중에 물론 보상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호 씨는 뭐 당연히 북한 여성이니까 당당해. 중요 안 줘도 괜찮아.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친구도 가수자 연주자예요. 아프든 잘하고 노래도 잘하죠. 들어봤죠? 충분히 우리 영화 아니면 자기 개인 수익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영화에 동참했거든요.
뭐 우리 저 자기 종말 국도처는 원래 지정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승낙도 없고 도토리는 그래서 도토리였는데 예, 예. 두 번째 질문 뭐였던가요? 네. 아, 뭐 보니까는 함축돼서 질문이 여러 개 중에 우리 함축해서 허감독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님들 기자분들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약 7년 전부터 민원값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탈북 스토리 거의 다 봤습니다. 지금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관심있게 봤는데 아마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지금 3만 5천 명인데 거의 3만 5천 명 정도는 북송당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제가 보니까 참 조금 끔찍한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많았을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동현님이 뭐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북한에 관해 현실 고발, 저 고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고발. 네, 이제 이거 표현해서 다 못 보셨지만은 저는 이제 시야에 봤지만은 거기에서 모든 스토리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 얘기, 우리 탈북 얘기, 우리 이동현 씨 얘기예요. 누구나가 했던 거, 또 손가락에 물던 거, 내가 그 바탕가정 체포들한테 승차 유튜브를 다 했던 이야기고 총알 나름도 다 경험했고 그래서 원래 우리 영화가 단영화에 비해 보면 좀 스토리가 부족해요. 무슨 스토리? 예를 들면 남녀간의 애정, 사랑 뭐 이런 게 살짝은 있지만 인간대 이런 사랑이 좀 스토리가 많이 부족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만 이었다가 아 이게 일반 영화처럼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만행을 많이 표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스토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의 만행을 유출해서 연차.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공원하는 만행을 유출해서만 있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희생된 참혹한 모습을 좀 유지로 많이 담았어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 성격, 스토리가 부족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 욕심이 10억만 줘도 다른 감독이 100억짜리 줄 정도 퀄리티 높을 수 있어요. 저희들은 장비도 됐고 준비됐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 장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들어오부터 시작해서 지미질, 짐벌, 좋다는 투수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도 사용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 없을 수 없으니까. 뭐, 전예감도, 미술감도, 음향감도 다 써야 되는데, 배우분들은 우리가 양보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인지배는 아니거든요. 내가 당장 규정일은 촬영 편집 맡기고, 음향 맡기고 하면, 쉬고자 하자면 그들도 힘든 것 때문에, 일체 못 쓰고,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시나리오 쓰고 촬영 편지 조명 음향 그 다음에 우리 저 친구는 브루스 만난 제 미술감독 맡고 소품 세팅 그 다음 특수분장까지 그냥 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장비는 있어도 못 썼고요. 왜?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 잠적으로도 안 되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왜냐면 배로 우리가 돈 주고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작품의 퀄리티가 그냥 뭐 100억짜리 영화에 비교하면 이거는 영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다고 감안해 볼 때는 1년 동안 뭐 진행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사고 한 번 없고 뭐 트러블 없이 그만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100% 못 담았지만 한 30%는 담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이자는 목적이 종군위원부는 8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탈북 현재 진행형.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 있고 예, 시급방위에 우리는 인권은 어떤 이념 종교를 떠나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이념을 먼저 내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무슨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라 포커스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영화가 그렇게 뭐 사랑스럽거나 멜로 무슨 이런 스토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냥 북한의 만행, 그리고 북한에 우리가 경고를 하고 그게 너네 이제 또 만행을 우리가 세우는 공파니까 좀 그만해.
예, 북한의 내부 만행은 우리밖에 몰라요. 바깥 사람 절대로 몰라요.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촬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화를 통해 재현해가지고 폭로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써야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 사항이 또 있는데, 현철 감독님, 네. 작년에 우리가 참 제자 자금 때문에도 한번 뵀지만은 정부에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을 것이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셨나요? 예, 활용을 좀 못한 데도 있지만, 전에 안 한 것도 아닌데, 기권에서 이제 남북한화재단의 공모전 통해서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좀 기권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믿질 않고, 예. 탈북자들이 영화 지급받았자 얼마 지겠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너무 많았고 영화가 딱 처음에 끝나니까 이제 돈 벌고 우리가 미국 쪽에서 시장에 뜨더니까 그때 이제 음악 고반자 때문에 좀 이렇게 3천 얼마가 지원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게 다 하는 거 받았어요. 반백기. 그래서 국가 지원은 뭐 거의 전부하다 갖고 오히려 우리 탈북민들이 5천만, 4천만, 3천만, 2천만, 500만, 100만 이렇게 한 분들이 많아요. 지원도 너무 감사한 거는 남한의 배우들, 영화 창관 우리 그 저 신흥민 배우 대조에서 대상을 받은 분, 그분은 자기 100만 원을 통해 군대 기부해서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정하던 그 남한 배우 그 친구도 장영남 배우도 430만 기부했고 그런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면 전혀 모르던 탈북민끼리도 밤새도록 밥 사줄 걸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돈도 많이 기부했는데 나중에 더 있다니까 결혼 금팔찌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한 8,000만 원 된대요. 근데 이것도 못해서 영화 좀 만들어라는 거 차마 그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 전에 이미 그 친구가 100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2,000만 원 하고 그리고도 돈이 모자랄까 결혼 팔찌를 막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 그까지는 못 만들어도 안 받겠다. 그거는 원래 못했지만은 그런 십시반 모인 감독의 돈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에는 이순신 씨 아시죠? 이만 가려나고. 그 친구가 이제 식사야 70%를 그 친구가 다 됐어요. 뭐 뭘 재롭겠다 해오고 또 돈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원식구 요리 잘해. 빌라면 간식도 가지고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겁나는 게 이제 음식값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은 못 줘도 괜찮아. 밥은 먹어야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후가니까 이것도 사실은 김병희 효자다고 매일 바깥에 있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 영화 지금은 여기저기 소통이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기부해. 그래서 느낀 게 아,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을 느꼈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영화 지금 지금도 아마 촬영 못했을 거예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 했기 때문에 오늘 빌더가 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좀 발판 좀 마련해서 자꾸 마련하면 우리가 이미 2부도 30분을 제작했어요. 2부는 이제 신앙 편이지만은 보유장이 그게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진위를 이번에 같이 파헤쳐 주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당, 사회주의. 그런 구조를 이제 망하기 위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영화 확실히 청구하고 재정 마련해야 이후에서 그걸 공사주 망한 기후를 발표해서 다시는 우리 한국 오니까 북한보다도 공산주의를 제하는 자파적 이념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1이 그런 것 같아. 그들이 그 잘못된 그 이념을 좀 바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영화 통해서 이념 바꾼 분들 몇 명 계세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꼭 이 영화가 귀속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철 감독님. 그리고 1차가 이제 상영, 백만 돌파도 가기 전에 이제 2차 영화 제작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제작하는 동안 우리가 자칫 무관심을 했던 것 같고 후원 지원을 하질 못하고 외면했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2차도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제작한다 하면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희도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유튜브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더 질문하실 분 한 계시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영화가 다 완성은 된 건가요? 예, 그래. 예, 우리가 도토리 영화, 그러니까 서브 타이틀은, 그러니까 메인 타이틀은 도토리인데, 서브 타이틀까지 강제북성이고요. 그 다음에 실황 편은 이제 만남이라든가 제 뭐 이런 걸 이제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완성됐어요. 2부는 이미 30% 끝났어요. 6.25 전쟁 시즌이나 그리고 이제 시대 뭐 여러 것들 일부는 지금 촬영 끝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상영은 상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영 계획은 예 우리가 이제 15색 관람 급이 나왔고 코드부터 다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예, CG 뭐 급이라든가 메가박스가 그래야 돼요. 배급은. 근데 우리가 이제 초행길이다 보니까 이번에 첫 상영을 우리 대전 메가박스에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대한극장에 이제 우리 이제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처음이다니까 이 배급에 대해서 좀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던데 우리가 좀 코드 합법적으로 누구 다 받았으니까 이런 걸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급에도 좀 약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배급할 조건이 다 갖췄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처음으로 배급 해보기 때문에 미국 해외는 제가 이제 할 거고 예, 국내에서는 우리 부대표 이동해서 할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은 극장가에서 지금 한 군데 대전? 예. 거기서 상영이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백합사에 룰이 있긴 있더라고요. 룰이 있는데 백합사 통하면 이제 많이 좀 돈을 띄워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직거래 하면 좋거든요. 그럼 영화관은 반반 안 하면 그런데 백합사는 또 이렇게 지켜보려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점 문제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걸 이제 홍보하는 쪽에 좀 치중을 하는 입장인가요 지금? 그렇죠. 그거 홍보해야 우리 영화관에 걸었으라도 우리 영화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 모르면 영화관 가서 저거 뭐지 이렇게 하면 뭐 잘 활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실제 또 우리가 기적시각이나 건국의 전쟁 우리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경 관객이 많지만은 뭐 어떻게 두 명, 네 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이 또 메가박스랑 보면 거의 절반이 또 비어있더라고요. 영화 볼 만한 것도 없고 그래도 저 영화는 그래도 좀 희소하잖아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사람은 우리가 한 거니까 기존의 남한 감독들이 만든 거는 어찌 보면 붕어빵이기만 거기서 그게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던 체험을 그대로 재현했으니까 좀 색달라가지고 희소해서 좀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 체제가 네. 작용화되고 네. 종북주의자들이 득실된다는 걸 많이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 네. 이런 영화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그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이번 영화에는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자유, 우리 메탈과 이런 걸 다큐를 이제 제작해서 시민단체에 이제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 전기 막 끄어버리고, 우리 사무실 와서 다 가서 컴퓨터도 까가고, 싹 박살내버리고, 경찰과 검찰 우리 한번 잡아도 안 줘.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해서 내가 노르웨이 내망을 갔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도에요. 노무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탄압 많이 당했죠. 그냥 북한에 그 보내는 거죠. 뭐 무중탄을 30까지 다 박살내버리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럼 지금 예고편으로 네. 지금 공개된 4분 정도짜리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제 걸린 게 나 15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간 건데 원래 새로 나오면 중국 공안도 등장해요. 거기 아까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유튜브 다 드릴게요. 예, 연합회 네. 회원들 사이에 이렇게 제공이 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뭐 충분히 우리가 뭐 도와주는데 그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돈이 완벽하게 없으니까 생기면 또 누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도 달라진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걸 보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하고 우리 저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님 저는 분이 아니지만 그 영화 제작이나 뭐 배급 그 다음에 영화관 상영관 잡는 거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영 컨설팅이라는 법인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되면 홍보 마케팅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홍보 마케팅. 네, 그래서 그쪽 방면을 조금 전문가를 영입해야되는데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 잘 알고 계시는 이주철 이사도 네. 본인 스스로가 영화 배우고 제작도 했었고 그래서 채널을 넓히셔서 저희도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즉 극장 중에도 소위 말하는 일반 상영관에서 걸지 않으려 하는 지금같이 뭐 기적의 시작이라든가 건국전쟁 같은 걸 허리우드 극장 종로 2가에 있는 네. 허리우드 극장하고 메이저 극장이 아닌 단일 극장들이 섭외를 하게 되면 뭐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배급사 없이 직거래로 수익 구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면 전화 이주철 이사 연결이 되니까 다리를 놔드릴 테니까 조인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꼭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진짜 우리가 홍보 마케팅 네. 지금까지 중요한 네. 것으로 제가 네. 판단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아 그게 어찌 보면 영화 다 만들 때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용치는 네.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영화의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이렇게 여배우님들도 네. 충분히 대외적으로 나가시더라도 홍보하시는데 아주 우월하신 그 조건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독님하고 이렇게 홍보 마케팅 하는데 대동하셔가지고 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우리 부대표를 통해서 좀 네. 대응을 좀 해주고 저는 이제 우리 여주인공 이상한 시대로 미국 들어가요. 아. 미국에서 이번에 또 개봉할 게 전 미국 오시켜주고 어디가나 다 개봉 빌려고 하다 동안 거기다가 전투를 이제 합니다. 예, 이동현 부대표 쪽에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좀 같이 합작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미국 가서 좀 하다가 들어가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만이 힘든데 미국에서 1000만이 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죠. 저뿐만 아니라 배우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뭐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향후 일정까지도.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 그러면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저기 탈북하신 배우님이 언제 오셨고 아, 또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북한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질문 같은 거 뭐 이렇게 안 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질문 같은 거요? 네네네 질문 같은 거 스토리가 방금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공개가 됐으니까 예. 제가 그 배우님을 통해 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초창기에 감독님이 미국에 가서 인권상 25인의 인권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인권상을 그 무더기로 뭐 니게 뭐 옆에서 보면 그냥 차판돌이로 주는 인권상이잖아요. 한꺼번에 25명 졌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그 미 상하원이 공동 발의해서 북한 인권상을 줬는데 깊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걸. 말하자면 이렇게 유지원 씨가 한국이에요. 홀로 단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영화에 출연을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상이 그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출연했겠어요? 뭐 단순히 무슨 자기 사명감 때문에 왔겠어요? 2500만의 그 북한 주민이 독재의 신음 속에서 신음을 하는데 말하자면 나의 가족이 작은 희생을 하더라도 북한 인권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인권상을 준다. 저희도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뭐 가족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답변이.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게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시사회 하면 그때마다 울피치고 다 초소에 가잖아요. 자기 시간 바빠서. 이번에 난 느낀 게 미국 국회의원들은 그 긴 시사회 영화 다 봐주고요. 마지막 시사장까지 파티까지도 다 참고 가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야 스케일이 여기서 틀리는구나. 미국 정치인들이. 끝까지 봐줘. 그 다음에 영화 사실하게 재밌든 없든 눈 한번 흔들지 않고 다 봐주고. 그리고 조목조목 물어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봐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미국의 세계 큰 게 내가 그때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진심으로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주연 배우님한테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어떤 뭐 이 충분히 그 스토리를 이제 숙지하고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뭐 어떤 그 어려웠던 부분이거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영화 제작을 영화 출연을 하면서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였는지를 한번 좀 소감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영화는 나만의 영화처럼 뭐 스토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거나 굉장히 그건 뭐 어떤 자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영화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화가 아닌 영화, 그러니까 실제 다큐 같은 그런 정말 실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는 거고 일단 현장을 말씀드리면 뭐 너무나 저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뭐 북한에서 자은이 역할을 탈북민 역할을 맡았다. 그럼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선생님 붙여주셔서 북한 사투리 이렇게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콘티를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감독님께 제가 탈북민들의 감정과 그 잘 모르니까 이제 막 혼자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를 드렸더니 일단 너가 연기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일단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안양천이었죠. 첫 촬영에 정말 언니처럼 막 많은 탈북민들이 다 계시고 그때는 이제 장영환 배우 선배 남한 배우 계셨지만 그때는 배우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정말 탈북민이셨고 그래서 갔는데 막 여기저기 북한 사투리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촬영을 하고 대기 시간에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 듣게 돼요. 아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듣게 되고 또 그 안양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게 그 탈북에서 강을 건너는 과정인데 정말 이종현 팀장님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이거 저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그런 역시을 배워야 하는데도 정말 그 패기 나 이거 해야 돼 보여줘야 돼 정말 나 이렇게 했어 이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탈북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서 저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고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정말 같이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환경들은 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적으로는 녹아갔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독님 혼자서 촬영을 하시고 뭐 편집, 조명 뭐 이런 걸 혼자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혼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나만의 영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머지를 다 이동현 PD님께서 다 하셨고 그 장비를 갑자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부감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종현 PD님이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런 정말 뭐라 그러지 날것처럼 촬영을 했고 그 북한 현실이 날것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토리 마지막 끝에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 마지막에 이 개밥의 도토리 같은 우리 탈북민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저도 몰랐던 저 자신 좀 반성하면서 저희 한민족이 저희 남한 사람들 정말 특히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탈북자들이시고 우리 주연 배우는 이제 남한 분이신데 네. 남한 분 출연자 입장에서 스토리를 이제 다 보시고 네.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도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완성도.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시사회 할 때도 저희 뭐 한국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보셨어요.
그런데 뭐 사실 감독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어? 왜 이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정말로 이걸 이 현실을 아시고 이 영화를 이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셔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 또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국가인 사람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남한의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만들어진 영화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흉내내서 승부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뭐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시선을 사로잡고 또 제 지인들 와서 특히 여자 어린 친구들 제 동생들은 막 그래요. 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북한 현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너무 많이 울었다. 또 어떤 친구는 어머 너무 무서워서 통일이 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사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라는 그런 그런 게 더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황 감사님 우리 주연 여배우가 감독님 앞에서 프로테이 완성돼 얘기하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해주신 거 우리가 그 노력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것은 100% 잘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가 하나 더 정리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북한 인권 영화는 주로 이제 남한 감독들이 위주로 만들었고 또 북한 감독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거는 또 배우들이 다 남한 배우들이야. 우리처럼 오리지널 배우 감독까지 탈북민이 우리나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차별화를 무엇을 시켰냐면 일단 발음이 이제 기존의 북한 발음은 북한에도 없는 발음이 북한 발음이었더라고요. 남한인가 보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그래 애양 정초 그런 말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다음 이장 씨가 자꾸 북한 사투리 거론하기 때문에 남한 말 그대로 써. 북한에도 남한 말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북한에도요. 항해도하고 개성은 서울 경기도 말이에요. 북한 말 아니에요. 그럼 번호들이 많이 서울도 북이라고. 그다음에 평안도 말 다르고 항해도 말 틀려요. 여기 전라도 경상도 틀린 것처럼 굳이 언어 때문에 장벽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탈북민 감독, 김민 감독의 사랑의 선물이 그 항해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한 배우들 남한 말 그대로 해. 왜? 그 항해도는 여기만 경기도 말 써요. 북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장벽이 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의상이에요. 의상. 꼭 남한 감독들이 북한에 가 지금은 이상하게도 북한에 없는 그런 거지 옷에다 주입했더라고 참혹하고 날라. 물론 그런 거짓이 한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 북한군들이 못 산다고 해서 옷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만하게 비롯한 거지 한둘 내놓고는 대개 옷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어요. 그대로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생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 옷이 없어요. 다 중국, 한국산이에요. 무슨 뭐 미국의 브랜드도 다 들어가고요. 신발도 뭐 나이키고 다 신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 봤더니 아니 왜 북한에 저런 신이 신냐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의상을 다 그대로 해라. 그리고 또 북선된 병자들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 지금 전에 신이고 옷이고 생산 못해요. 그냥 중국 거 남한 거 다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번에 좀 다른 남한 감독들과 달리 우리가 의상하고 언어적 문제를 좀 차별화시켰어요. 이상입니다. 자 시간인데요. 우리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님 부대표. 네, 그 지금 옆에서 전에도 뭐 총괄 프로듀서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뭐 제가 영화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습니까? 실제 뭐 영화 카세트에 나오는 거 보면 수태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영화를 시작할 때 그냥 감독님 얼굴 하나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감독님이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을 말하면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다 나니까나 무슨 그냥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장단치고 뭐 다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무슨 애마감에 그럼 넌 도대체 직책이 뭐냐
그러니까 내 올바른 또 직책도 없더라고요. 스텝이 뭐 솔직히 한 50명이 해야 될 걸 뭐 도대체 둘이서 했으니까 뭐 그래 뭐 감독님은 뭐 본 뭐 직업이 감독이니까 감독이란 직업을 가지는데 아 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 놈은 그러면 형 나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또 PD라고 해라. 그래서 PD 친구 하나 받았어요. 예. 아, 처음엔 미술학 보시겠지. 미술학 보시겠네. 나만의 분동사가 10년 넘게 영화 한 분동사보다 이 친구가 생각보다도 분동 더 잘하더라고. 10년 이상 한 분동사보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왜 잘하는가 봐. 현장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피 터지는 거 나만의 부산 이상하게 그 피치라 그런데 이 친구는 아 저거 실감이 없어. 우리 피는 이런 거 아닌데 한데 정말 북한에 있는 본 그대로 부른다거나 쳐버린다거나 하고 너무 열어야 돼. 근데 그다음부터 믿었지. 그거는 다 이거. 그거는 감독님이 그 저를 마른 비행기 태우는 거고 일단은 그다음에 좀 우리 주인공님이 스토리가 좀 약하다고 했어요. 근데 스토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감독님이 그 말하자면 다음날 촬영이다 하면 전날 저녁에 화장실에서 큰 걸 보다가도 아 이거지 하고서는 그리고는 막 바지를 차입고 와서는 굴을 쓰고 뭐 그 다음에 아침에까지 아침에 대본을 나누어줘야 되겠는데 대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니기 옆에 와서 야 우리 그때 북한에서 이랬지 뭐 북송됐을 때 이랬지 하니까 옳다 그거다 하고서는 대본을 쓰고 뭐 이리다 나니까 그 자리에서 대본이 만들어지고 그 전날 저녁에 그 각본이 쓰여지고 하다 나니까 좀 스토리가 좀 빈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 이자 4분 54초짜리 동영상이 나올 때 이제 유재현 씨가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배우들은 혼신과 영혼을 바쳐서 출연을 했다는 거. 그러기에 정말 무슨 400억 몇천억짜리 영화가 아니라도 우리 탈북민들이 진정한 마음과 영혼이 담긴 이 영화는 정말로 성공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네. 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약한 게 아니고 잘못 말했는데 그 정형화된 몇백억짜리의 그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예, 상업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 바로바로 그날그날 아 맞다 우리 북한에서 이랬잖아 그럼 저 투입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리얼한 스토리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되고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는 없어졌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것 같죠? 시간인데 4시가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시간 가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십시오. 아니면은 저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영화가 아직 개봉관을 이제 두 군데밖에 아직 그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개봉관하고 즉 사주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나 더 저속한 분입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 유튜브 연합에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유튜브 연합에 참여해서 같이 한동안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도토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6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제가 이거 들었습니다. 소식을. 근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거기서 경험한 그런 직접적인 대상자니까 완전히 경험을 했고 그놈을 훈련해서 왔던 사람들도 그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울음이 그래서 그냥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전 세계에 알려서 이 영화를 진짜 감독님이 정말 이게 제작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이 나라에서 지금 공산 국가를 찬양하는 이런 국민들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활동해 보니까 이 영화를 진짜 완성을 끝까지 잘 하셔서 이 나라 국민들을 모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제발 좀 잘 이렇게 전파가 돼서 진짜 이 영화가 정말 전 세계 우뚝가는 그런 영화로 지금 제작이 되어서 진짜 어느 국민이 다 좋아하는 이 나라 국민들 다 뼈치시는 이런 영화로 거듭나기를 저는 네.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제 제자가 이제 프랑스, 스위스, 독일에 갔다 와서 독일의 그 아이비 수용소인가 제일 잔인한 들이 만행한 거 그거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노를 못 느꼈다 그 수용소 가서 아 왜? 그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수용소로 관리했는데 북한의 수용소보다 너무 좋더래 아이비 수용소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수용소 돌아보고 분노를 못 느꼈다 근데 그 말 듣고 야 그랬어? 우리가 제일 잔인해? 그렇대요. 그런 말도 한번 다시 더 사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도토리라는 영화가 10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혼신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힘차게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우리 전부 오른손을 이렇게 그건 우리 한국에서 하는 파이팅 기법인데 맨 끝에 제가 100만을 돌파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파자! 딱 하세요. 돌파자, 돌파자. 전국의 개봉관을 열고 100만 명 관람객을